안녕하세요. DIY 강아지 옷 만들기 초코 공방입니다. 오늘은 설날에 한복 대신 입을 수 있는 귀도리와 목도리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이즈 측정하는 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누빔 원단을 이용해 주었고요. 강아지 귀와 귀 사이의 거리가 동그라미 두개 사이의 길이가 됩니다. 양쪽 두 개의 동그란 부분은 아이 귀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귀 둘레보다 조금 여유롭게 뚫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귀 아래쪽 입 있는 데부터 반대쪽까지가 가로 길이가 되고 이마에서부터 뒤통수까지가 세로 길이가 됩니다. 가장자리는 전체적으로 시접을 1cm 넣어주고 귀가 들어가는 부분은 시접을 넣지 않습니다. 이제 귀도리의 가장자리에 털을 달아줄 거예요. 이건 한복 만들 때도 많이 사용하는 털 트리밍이고요. 시접이 안쪽에 따로 있어서 박음질 하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이제 목도리를 볼까요? 목도리의 가로는 아이 목둘레에 10에서 15cm 정도를 더해주는데 더 길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세로는 이렇게 반 접어서 할 거라 원하시는 길이의 두 배로 재단하시면 되고요. 저는 한쪽에 원단을 한번더 덧대어 줄 거고요. 원하는 폭의 두 배로 재단한 다음 한쪽 가장자리에 맞춰서 놓고 박음질 해줍니다. 이 과정은 생략하셔도 괜찮고요. 한복 원단이나 저처럼 꽃무늬 원단으로 하실 경우 설빔 느낌을 낼수 있습니다. 목도리의 긴 부분의 한쪽에 원단을 한번 덧대어 주었고요. 이제 이 원단을 반으로 접어서 창구멍만 남기고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이때 테두리에 털 트리밍을 달아줄 텐데요. 초보자들이 실수하는 것이 이렇게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한번 뒤집어 볼까요? 뒤집어 보면 이털 트리밍에 시접이 밖으로 보이고 털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덧대어서 함께 박음질 해줄 때는 항상 시접 방향을 맞춰주는 것을 기억하시면 실수 없이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털 트리밍을 세 면에 시접 방향 맞춰서 껴준 다음 박음질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단을 접어놓은 상태에서 그 사이에 껴놓고 박음질 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단을 펼쳐놓고 겉면에 맞춰서 털 트리밍만 먼저 한번 박음질을 해준 다음 이렇게 원단을 접어서 한번더 박음질 해줍니다. 털 트리밍을 겉면에 시접 방향 맞춰서 박음질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 모서리 쪽에 오면은 우리 강아지 가방 만들기에서도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어진 부분에 모서리를 박음질 할 때는 모서리를 사선으로 1cm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주고 나면 요 잘려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방향을 90도로 꺾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꺾은 다음 다시 박음질을 이어갑니다. 다시 모서리가 나오면 모서리에서 사선으로 잘라준 다음 모서리 부분을 90도로 꺾어서 박음질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 후에는 원단을 겉길이 마주 보도록 반 접어줍니다. 그런 다음 시침핀으로 여러 군데를 고정시켜 주는데요. 털 트리밍이 생각보다 좀 빵빵하기 때문에 고정시키지 않고 박음질을 하게 되면 요 겉길이 마주 본 원단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귀찮더라도 시침핀으로 고정시켜 주시고 중간중간 안쪽에 있는 털도 정리해 가면서 박음질 해 주세요.
다금질이 끝나면 창구멍을 통해서 뒤집어 주세요. 뒤집기 전에는 시접을 0.5cm 잘라서 정리를 먼저 해주시고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다 뒤집어 주었다면 창구멍은 곰구르기로 막아줍니다. 이 부분은 털 때문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위에서 상층으로 막아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때 털 끝부분은 시접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털 잘려진 부분에 털 가루가 계속 빠지기 때문에 이 끝을 안쪽으로 넣어서 박음질 마무리 해줍니다. 창구멍을 막아주었다면 티단추를 이용해서 고정시켜 줄 거예요. 목도리를 이렇게 접어 봤을 때 위에 삼각형 부분이 목둘레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겹쳐지는 부분을 짧게 하시려면 여유분을 적게 주시면 되고 깊숙이 겹쳐지게 하시려면 여유분 역시 여유롭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전에 조금 깊숙이 겹쳐지도록 여유분을 넉넉히 주었고요. 티단추는 원하시는 위치에 달아주시면 되고요. 티단추 다는 방법은 저의 티단추 달기 영상에서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티단추를 달기 전에 아이에게 입혀 보시고 티단추의 위치와 각도를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아이가 고개를 들었을 때 뒷부분이 좀 이렇게 울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티단추의 각도도 거기에 맞춰서 달아주시는 게 좋고요. 요 목도리를 가운데 안쪽으로 너무 쏠리게 하는 것보다 옆으로 조금 벌어지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뒷부분이 울지 않고 아이가 좀 편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귀도리 만들어 볼까요? 귀도리의 겉감과 안감을 겉끼리 맞대어 놓고 가장자리를 박음질 해줄 거예요. 이때 앞에서 묶어줄 수 있는 끈을 껴줄 거고요. 우리 원단 사이에 뭘 껴놓고 박음질 할 때는 항상 시접 방향 맞춰서 한거 아시죠? 그리고 여기에 털 트리밍도 같이 해줄 거예요. 털 트리밍도 마찬가지로 시접이 밖으로 오도록 하고 털은 안쪽을 보도록 쭉 연결해 준 다음에 박음질 해줍니다. 이때 털과 리본의 순서를 잘 맞춰주셔야 되는데요. 겉감에 털을 시접 방향 맞춰서 먼저 놓아주고 그 위에 끈을 올려줍니다. 그런 다음 안감을 퍼서 가장자리를 박음질 해줄 텐데 요거 네 가지를 한꺼번에 놓고 박음질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겉감에 털과 리본을 올려놓고 먼저 박음질 해줍니다. 가장자리를 감싸서 이 만나는 이 부분은 시접 방향 쪽으로 좀 여유분을 빼주셔야 되세요. 그래야 박음질을 했을 때이 끝부분이 밖으로 안 나오게 됩니다. 이 끝부분은 털 찌꺼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접 밖으로 여유롭게 좀 빼낸 후에 박음질 해주세요. 털 트리밍이 만나는 부분은 좀 두꺼워요. 그래서 두꺼운 부분부터 박음질을 시작하면 박음질이 잘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반대쪽부터 시작해 줍니다. 털이 만나는 이 부분은 털 찌꺼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접 바깥으로 여유롭게 좀 빼준 다음 박음질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 부분은 털두 개가 겹쳐져서 조금 두껍습니다. 두꺼운 부분을 박음질 할 때는 조금 천천히 박음질을 해주시고, 만약 바늘이 부러질까 걱정되신다면 페달을 밟지 마시고, 폴리를 천천히 돌려가면서 한땀한땀 박음질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귀도리에 겉감에 털 놓고 리본 올린 다음 박음질 해주었고요. 이제 안감을 겉길이 맞대어 놓고 박음질 해줄 거예요. 이때도 목도리 박음질 할 때와 마찬가지로 털의 두께가 있기 때문에 시침핀으로 위치를 잘 잡아서 고정시켜 준 다음 박음질 해주세요. 귀도리의 안감과 겉감을 겉길이 마주 보도록 놓아준 다음 가장자리를 전체적으로 박음질 해줍니다. 솜두 개가 겹쳐지는 부분은 조금 천천히 박음질 해주세요. 박음질이 끝났다면 시접을 정리해 줄 거예요. 먼저 둥근 부분에 가위밥을 넣어줍니다. 가위밥은 둥근 부분에 전체적으로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완성선을 자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최대한 완성선 가까이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는 시접을 0.5cm 남기고 잘라주세요. 다 잘라주었다면 이귀 구멍을 통해서 뒤집어 주세요. 이제 귀만 박음질 남았는데요. 요귀 부분은 바이어스나 젖밴드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요털 트리밍으로 감싸 주셔도 되는데, 두상이 작은 아이들은 털이 너무 많으면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털 트리밍 안 하고 저는 젖밴드 해줄 거고, 만약에 털 트리밍을 한다면, 요 시접 부분으로 바이어스처럼 감싸서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젖밴드를 이용했는데요. 젖밴드는 반으로 접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원단을 껴 넣고, 박음질을 해주시면 되시는데, 젖밴드가 이 동그란 귀 들어가는 부분을 한 바퀴 돌아서 처음 시작한 부분과 만나는 곳에는 끝을 안으로 1cm 접어서 시작한 부분을 이렇게 감싸듯 놓아주신 다음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젖밴드를 달아줄 때이 리본이 같이 박음질 되지 않도록 꼭 밖으로 잘 빼서 정리해준 다음 박음질 해주시고요. 젖밴드는 가장자리 끝을 박음질 해주시는 게 제일 예쁜데 이때 주의하실 게 너무 가장자리 쪽으로 박음질 하는 거에만 신경을 쓰시다 보면 아랫부분을 같이 박음질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아랫부분이 같이 박음질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박음질 해주세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박음질 해줍니다. 젖밴드 박음질이 끝나면 귀도리도 완성입니다. 귀도리 위에는 와펜을 달아서 꾸며주었습니다. 오늘 배워본 귀도리와 목도리 만들기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